앞돌리기 포쿠션으로 그려내기에도 좀 부담되는 배치인데요. 바로 비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앞돌리기 짧게가 정말 어려운 길인데. 와, 이 어려운 길을. 정확하게 네. 성공합니다. 하긴 뭐 앞돌리기 포쿠션도 좀 힘들었고, 네. 비껴치기도 좀 부담됐고, 그래서 앞돌리기 3쿠션을 올렸는데, 어우, 지금 조절도 일단 잘 됐고, 네. 3쿠션 위치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떨구었죠. 네, 좋습니다. 원백 넣어치긴 있지만 그건 두께 컨트롤이 쉽지 않다. 그래서 뒤돌리기를 갔어요. 네. 진짜. 두 선수는 다시 동점. 아, 그 자리 다시 올것 같은데요? 네. 거의 비슷한 위치지만 이번에 원백 한번 재보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원백 아까하고 다른 게 지금 원백을 구사하면 노란 공이 우상단 좌측에 있을 때내 공이 먼저 빨간 공 쪽으로 통과한다. 일단 노란 공을 코너 쪽으로 보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 네. 네, 확실하게 지금 충돌 컨트롤을 할수 있었던 배치였죠. 원뱅크로 달아나는 점수 만들었던 이상대. 옆돌리기인데 4쿠션이냐 3쿠션이냐죠? 네, 짧게 4쿠션으로 네, 한 들어옵니다. 번더 맞고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번 3세트는 또 이상대 선수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네요. 일단은 공 맞는 그 모양이 이상대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나갈 때 이상대 선수의 특히 또 뛰어난 점은 네. 정타에 계속 맞추거든요. 일단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상대 선수인데요. 네, 지금 문제는 조금은 네, 복잡해 보입니다. 아주 오른쪽 끝을 얇게 맞춰야 되는데 너무 얇으면 충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제 공이 알아서 가야죠. 네, 득점 성공합니다. 적당히 얇게가 어려운 건데요. 네, 딱그 충돌 지점을 네. 살짝 보낼 정도만 그 두께에서 이제 나머지 각을 조립해야 되는데 최상의 샷이 나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점수 쌓아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직접 보기엔 조금 브릿지가 불편하죠. 네, 대회전으로 시원합니다. 좋아요. 6점. 연속 6점. 3세트는 초반 이상대 선수가 처음으로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1이닝에 좀 2점, 1점에서 좀 끊기는 게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3이닝에 그 아쉬움을 전부 만회할 수 있겠는데요. 네, 몰아치는 점수가 나오고 있죠. 4점을 치고 들어가 앉았는데 지금 6점을 받아치고 네. 있습니다. 노란 공 왼쪽을 좀 두툼한 두께로 맞춰서 일단은 오른쪽에 단쿠션 맞고 단장단으로 길게 비껴내려오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점 조절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원쿠션 갈때또 밀려가기 때문에 준 네. 거보단 좀 많이 먹는 느낌이 있겠죠? 찾아냈습니다 이상대 네, 선수가. 자, 네. 이걸 맞추는 이상대 선수. 지금 이 비껴치긴 커버입니다. 연속 7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뭐 타임아웃까지 다 쓰면서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낸 장면이죠.
이런 배치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당점 찾아내는 게 피곤하기 때문에 끌어서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스핀볼을 놓다가 들어갈 때도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상대 선수의 방법보다는 좀 네. 견고한 면은 좀 부족하다. 스핀볼은요. 길게 세븐 쿠션으로 놨죠. 네. 대회전. 이제 짧아지는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자, 이 대회전까지도 네. 들어갑니다. 끝에 걸칩니다. 연속 8점. 3세트는 완벽히 자신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 읽었어요. 지금 네. 7 쿠션. 3나 5나 뭐 다 걸려 있는 길이죠. 5로 갑니다. 네. 근데 3와 5의 차이는 하나 있죠. 다음 공은 5가 더 좋다예요. 자, 5로 맞고 나서 계속 이어가게 될지요. 3 쿠션으로 맞게 되면은 이제 공이 목적구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노란 공은 먼저 칠 수 없는 조건이죠. 빨간 공 왼쪽으로 맞추는데 원 쿠션 갈 때 급격하게 휘어지는 그림으로 그렇게 가야지만 각도가 예, 완성시키기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휘어지는 그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금. 아, 완전히 지금 뭐 초기 네, 그렇죠. 살아났네요. 네. 네. 연속 10점. 바로 이런 것. 와. 이상대 선수가 한번 자신의 경기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하게 되면 네, 그 누구도 대적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죠. 쿠션 닿기 전에 한번 슬며시 한번 각을 틀죠, 공이. 네. 3이닝 만에 점수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점. 지금은 얇게 맞춰서 단단 장단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아, 조금 나갈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더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어, 그래도 엄청난 파이런입니다. 네, 10점을 치고 들어가는 이상대. 세븐 쿠션이나 네. 파이브는 나오기 힘든 각도 같이 보이는데요. 오, 어우, 충분히 나오네요. 네, 들어가네요. 오랜 시간 앉아 있었던 최성훈 선수인데 나오자마자 득점 성공했습니다. 하이런을 맞았을 때는 네. 다만 몇 점이라도 받아쳐야 된다. 그래야지 또 기회가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왼쪽 두께 노리는데요. 네,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까지. 큰 접수와 같지만 이렇게 서너 개 치다가 뱅크샷이 한번 딱 걸렸다. 그렇게 되면 바로 또 대등해지는 게 바로 세트 게임이고 PBA 방식이죠. 네. 네, 흰 공의 오른쪽으로 가서 네, 옆돌리기 코너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너에 깊이 떨어져야지 득점 가능하죠. 역시 최성훈 선수입니다. 네. 잘 쳐요. 한 점 한 점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공이 좀 열려 있거든요. 아, 조금 신경 쓰이는 옆돌리기. 네, 잘 쳤어요.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길이 훤히 나 있고 지금 공은 이제 포션으로 보는 게 좋죠. 네. 자, 포쿠션 들어갑니다. 어떻게 배치될까요? 아, 뭐 점수 차이 많이 나 보였는데 또 이렇게 네. 좁혀가네요.
뒷면까지 준비를 해오셨네요. 자, 옆돌리기인가요? 네, 두께를 좀 얇게 맞추는 옆돌리기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두껍게 맞은 느낌인데. 오, 그래도 오, 맞았습니다. 네, 걸리네요. 지금 네, 여기서 네,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진행할 때 회전을 최성원 선수가 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가는 듯해도 쓰리 쿠션으로 조금 예, 회전이 살아있죠. 그렇군요. 마지막에 풀리기 때문에 끝에 살짝 걸칩니다. 최성원 선수도 장타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 세트에 두 선수들이 어떤 진검승부를 네, 보여줍니다. 4점 차. 아, 이거 이렇게 빠져나가면 끄도름이 힘들어지죠. 지금은 두껍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공의 그 회전력도 좀 많이 좀 풀렸고 지금 최성훈 선수가 너무 좋은 공을 놓친 거죠. 장타 만들어내면서 추격의 네, 분위기까지 왔는데 두께를 이거보다 조금만 더 얇게 맞추면 지금 뭐 3로 안 맞으면 5로 맞는 공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빼버립니다. 네. 자, 그리고 2점 남아있는 이상대 선수. 네, 뱅크샷. 아, 원뱅크. 자, 좋은 마무리 네, 기회 놓치지 않고 4이닝에 마무리 짓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대단했던 세 번째 세트였습니다. 그렇죠. 3이닝에 10점 몰아쳤던 이상대 선수. 또 마지막에 참 좋은 공까지 받았어요. 아, 네, 최성원 선수 그 비껴치기 놓칠 수가 없는 공이었거든요. 네. 최성원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이상대 선수 정말 좋은 공략을 보여줬던 3세트였습니다. 아, 난감해요. 이제 하나 쳤을 뿐인데 네, 흰 공의 왼쪽으로 빠르게 가서 짧은 뒤돌리기를 오, 정말 빠르게 아, 만들어내네요. 최성원 선수는 성공합니다. 아, 저도 뭐 길은 말씀드렸는데 네, 거의 뭐 득점 확률은 아, 없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네, 최성원 선수 역시 맞춰냅니다. 네, 총알처럼 네, 공략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는 조금 상체, 이 허리 쪽에 힘까지 공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네. 한점. 네, 계속 다음 공은 칠 공은 있습니다. 두 번째 뒤돌리기 상당히 어려운 걸 풀어냈고 네, 지금도 옆돌리기가 이 흰 공이 좀 그렇죠, 신경 쓰이는 네, 배치였죠. 이제 정교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흰 공의 왼쪽을 선택 못하고 대회전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동 득점 코스긴 하지만 과정은 만만치 않아요. 그 과정을 해결합니다. 아, 잘 내려옵니다. 엄청난 예민한 네, 그런 두께 조절 능력이네요. 오, 지금 뭐 초구부터 다 신경 쓰이는 네, 공략들이었잖아요. 두 선수가 거의 뭐 2세트부터는 나올 게 다 나오는데요. 네. 다시 빨간 공 왼쪽으로 얇게. 빠질 틈은 없어 보이고요. 오, 있었어요. 오늘 4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최성원 네, 선수인데요. 이럴 때는 보통 단순히 얇게 맞추는 데 집중하거든요. 당구가 되는 날은 잘 안 빠지는 길인데 안 될 때는 또 일단 요 함정으로 빠져나간 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최성원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렇죠. 비껴치기. 아, 코너에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4점 맞고 좀 받아칠 필요가 있었던 이상대 선수인데요.
왼쪽 회전을 좀 더 쓸 필요가 있었죠. 네. 아, 치는 순간 좀 알았군요. 걸어서 가는 게 지금 좋습니다. 자, 원뱅크로. 이상대 선수가 지금 길당구를 놓치고 2점짜리를 네. 지금은 선물 같은 공을 예, 주고 마른 거죠.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짝수 세트에도 좀 잘하고 있죠. 빨간 공을 먼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네. 행운의 득점으로 지금은 저 교차점에서 두 공이 만났다. 네. 그거는 일목적구가 교차점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목적구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빨간 공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득점은 됐지만 뭐 마음에 들리 없죠 지금. 그렇죠. 벽을 두 번 태우는. 어허. 네. 자, 멋진 득점 또 성공합니다. 이런 선택 잘 안 할 것 같지만 최성훈 선수가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네. 가장 확률이 높은 해법이기 아. 때문에 거의 뭐 와. 오토매틱이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것 같아요. 단 쿠션을 두 번 맞고 들어갔습니다. 길게 5가 좋습니다. 지금은 빨간 공의 방해 전에 빨리 지나가야 네, 전에 먼저 공이. 내려오면서 득점. 와, 또 이렇게 네. 9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으로 지금 길도 맥시멈 길이죠. 얇게 최대한의 회전으로 급하게 돌아 나와야 됩니다. 네, 이상대 선수 드디어 첫 득점. 야, 득점 후에 다음 배치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인데요. 네. 많이 마음에 안 들겠는데요, 지금. 예. 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빨간 거 오른쪽에 그 두께를 절묘하게 한번 맞춰 보려고 하죠. 와, 지금 맞는 느낌은 좋았는데요. 와, 잘 쳤어요. 좋아요. 참 부담되는 배치. 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두께가 어렵거든요. 분리각 조절이 어렵습니다. 아, 이제 고감도 샷을 보여줍니다. 네. 이상대 선수가 특히 샷이 잘 됐을 때 특유의 그 표, 그 몸짓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샷한 이후에 저런 몸짓이죠. 빅볼을 향해서 네, 네. 점수 추가합니다. 3점. 연속 3점. 3세트에 또 반대 상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완벽한 네. 앵글입니다. 아, 지금 옆돌리기, 되돌리기, 옆돌리기는 아예 없고 되돌리기 두께 너무 어렵고요. 두껍게 앞돌리기 가는 게 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고민 끝에 앞돌리기. 회전이 쭉 펴지면서 네, 와, 좋습니다. 쉽지 않은 길 네. 하나 처리해 줬습니다. 오, 원뱅크로 연결됐어요. 와, 9대 0으로 시작을 네. 했는데 또 이렇게
쫓아갑니다. 이 공을 잘 불었습니다. 지금 앞돌리기인데 투에서 이 투에서 회전으로 네. 길게 쭉 공을 펼쳤거든요. 와. 그러면서 원뱅크가 아주 예, 제대로 왔어요. 자, 원뱅크 득점. 6점. 9대0은 큰 점수차가 아니었네요. 네. 한 세트만 따내면 16강으로 갈 수 있는 이상대 선수. 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완벽한 수비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원뱅크가 만약에 걸린다. 걸어치기죠 지금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까요? 와. 네. 이상대 선수. 걸었어요. 그리고 공이 또 두 개가 뭉쳐 다니고 있죠 지금. 자, 네. 목적구가 모였습니다. 9대 0에서 9대 8까지 쫓아온 이상대 선수. 단장 장으로 가서 쓰리 쿠션 지점을 지금 두 손 모아서 응원하는 박다솜 선수인데. 네. 원에서 투 갈 때 휘어져야 됩니다. 이런 비껴치기는요. 네. 최성호 선수 네. 네, 득점 성공. 아, 저 휘어짐까지 조절하면서 멋진 득점 만들어줍니다. 대단한 승부사들이네요. 네. 멋지게 휘어지는 각도를 만들어냈죠. 네. 그림 같은 네, 멋진 샷이죠. 3뱅크 5세트를 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네, 3뱅크죠. 여기서 뱅크샷 또 이러면 놓치네요. 5세트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이상대 지금 아주 감각이 물이 올라있는 이상대 선수에게 이 정도 공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 참 3뱅크 네. 결국 3뱅크라는 건 타겟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공의 한쪽 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타겟은 작아집니다. 이상대 선수 옆돌리기. 노란 공 처리 아주 잘 됐죠 지금. 네 그리고 편안하게 득점 1점. 성공합니다. 다시 한 점 차. 16강 자리가 이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세 자리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재호 선수가 일단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끝냈습니다. 박기호 선수와 한동호 선수는 아직 경기 중인가요? 네. 박기호 선수도 첫 경기는 뭐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두 번째 조재호 선수에게 완패를 당했고요. 한동호 선수와 지금 그렇죠. 세 번째 경기 치르고 있죠. 휘어짐을 안 내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잘 놨습니다. 이것도 정말 네. 잘 해결합니다.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기술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힘 조절의 기술이죠. 일단 두께를 잘 맞췄고 당점도 잘 줬지만 여기서 2에서 3 갈 때 휘어짐은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최소한의 힘으로 스트로크를 하면서 네. 그 휘어짐을 거의 제어를 했죠. 정말 잘했습니다. 결국 4세트 동점. 이상대 선수는 4세트에서 끝내야 하는 입장이죠. 대회전. 자, 빨간 공이 길을 열어줬는데요. 와, 여기서 운이 따릅니다. 네. 결국 역전까지 네. 이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좀 1세트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됐죠. 여기서 뭐 내공이 이렇게 일곱 쿠션을 돌아다니는데 마지막에 이제 코너에 단쿠션이 먼저 맞았더라면 짧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거의 싱크로가 됐거든요. 와 이거 조마조마하게 끝까지 네. 봤습니다. 지금 단쿠션이 확실히 먼저 맞았다가 지금 짧게 빠져나오는 공이었습니다. 지금
길게 늘어뜨리는 각을 준비하죠. 아, 회전을 뺐습니다. 하, 기가 막히네요. 자, 이상대 선수 네. 또 한 점을 추가합니다. 지금은 얇게 치면 충돌에 걸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두껍게 쳤어요. 그럼 충돌이 빠지는데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 대신 그걸 노잉글리시로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올라갈 때 길어지게 만드는 네. 네, 절묘한 조합을 보여줍니다. 한 점 한 점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상대. 16강까지 석점 남아 있습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죠. 자, 여기서 뱅크샷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뭐 용기를 가지고 샷을 네. 한 것 같아요. 자, 과연 여기서 최성원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갈지 이상대 선수가 끝내게 될지요. 워낙에 지금 근데 올라와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좀 배짱을 가지고 샷을 했어요. 자, 이상대 선수의 매치 포인트. 일곱 쿠션 길이 있어요, 지금. 횡단도 있고. 일곱 쿠션으로 선택했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끝 오름까지 계산한 샷입니다. 좋습니다. 아, 멋진 샷입니다. 네. 자, 이상대 선수가 결국 네. 최성원 선수를 제압하고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성원 선수도 오늘 참 잘 싸웠죠. 두 그렇죠. 1세트는 두 선수가 좀 힘들게 갔지만 2세트부터 보여준 두 선수의 경기력은 이게 바로 월드 챔피언십 경기력이다. 네. 네, 그런 걸 보여주기에도 네. 충분했습니다. 이상대 선수 결혼 전에 마지막 대회인데 일단은 이제 조별리그 통과를 했고요. 네. 가능한 많은 상금을 챙겨서 네, 갔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결혼 전에 아주 큰 상금 한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듭니다. 네. 자, 2조의 마지막 경기 16강 티켓이 걸려있는 경기였는데 이상대 선수 일단 1세트부터 쉽지 않았는데 그걸 잘 잡으면서 결국 4세트의 경기를 끝내게 됐습니다. 네, 박기호 선수는 한동우 선수와 2대0 세트 스코어였는데 2대2 동률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5세트. 자, 이렇게 네. 이상대 선수가 올라가네요. 김병호 선수와 함께 2조에선 진출을 하죠. 네. 뭐 최성훈 선수도 인정할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네. 네, 이제 좀 속이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32강 조별리그 함께 하셨습니다.